셋넷 생일 축하합니다.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여사랑 생일 축하합니다. 우! 고마워요 에이티님. 와 진짜 오늘 또 제 또 생일이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일단 케이크를 먼저 소개할게요. 짠! 어때요?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? 여기 아래 보면 혜원 여상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아 오늘 그리고 또 저희 스태프분께서 옷도 되게 저 생일이라고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여기 옷에다가 YS도 박아주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061로 제 생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여기 하트 여기도 하트 이 지금 손목에 맨 것도 하트 모양이고 여기 반지도 하트 모양이에요. 일부러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다 해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생일 소원이요?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게 저는 그게 그냥 바라는 거예요. 내가 뭔가 행복해지려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가 일단 행복해야 나도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막 생일 뭐 소원이라고 막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저를 축하해주는 이제 모든 분들이 되게 오늘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혜인분도 생일이냐고요? 맞아요. 혜인분이 저랑 생일 똑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에이티니 그리고 이거는 제 혜인분 몽둥 이게 제가 하도 이거를 그리니까 저희 회사 분들도 이게 꾸며주신다고 그걸 되게 연습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. 어 그림이 이제 나보다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. 어머 감사합니다. 이렇게 에이티니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뭔가 케이크도 많이 받고 뭔가 멤버들한테 이렇게 편지도 받으니까 정말 물론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약간 특히 더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에이티니 생일은 저희 또 에이티즈가 맛있는 무대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요? 저는 에이티니의 저를 축하해준 마음이 제일 좋았습니다. 어릴 때 생일 파티 많이는 안 했고 진짜 한 초등학생 때 그 롯데리아를 가서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막 불고기 버거도 이제 다 사주고 다 같이 막 감자튀김 이만하게 막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제 친구가 또 그 친구의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처음 보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생일 축하 이제 해줘가지고 고마워 이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다 이렇게 불고기 버거 이렇게 사줬던 그런 네, 추억이 있네요. 네, 에이티니 이제 캡처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를 짠 우리 에이티니랑 같이 손 잡고 자 사진 찍을게요. 자 하나 둘 셋 에이티니 찍었나요?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정말 겁날 정도로 많은 사랑과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과 축하를 정말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티니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!